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했던 가맹점들이 이제는 가맹본부와 부당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가맹 계약서를 만들어 가맹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질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산림구단 심재영 언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장난감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계기로 안전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옆 사람을 살리는 안전 대피법 무엇인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갑을 관계로 논란을 빚었던 가맹 거래 업종에 대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로 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인데요. 표준 가맹 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을의 입장인 가맹 사업자를 보호하게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남동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가맹 계약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의점 네. 또는 화장품 가맹점 등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저 가맹 시장은 2008년 이후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홍보서를 등록한 가맹 본부가 약 2,900개가 되고요. 네. 브랜드 수로는 3,7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전국에 이제 가맹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19만 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 내용들은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가맹점주가 조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계약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계약 그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데요. 예.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는 그 거래상 지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예.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맹점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또 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그 가맹 계약서에 대한 어떤 지침 또는 법적인 제재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 가맹 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예.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금년 2월부터는 부당한 10년 영업 강제라든가 부당하게 점포를 리뉴얼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가맹 분야 전반에 좀 공정한 거래와 계약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업계 스스로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도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서 또 현장 점검 같은 이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걸 위해서 이번에 표준 가맹 계약서를 마련해가지고 가맹본부하고 가맹사업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도 가맹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종별로 대분류되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세부적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이번에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그 불공정한 가맹거래 약관 개선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네. 분야 약관에 대해서 그 불공정성을 심사해서 필요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가맹 분야에서는 최근에 편의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약관 개선과 관련해서 이번 그 표준 가맹 계약서 같은 내용은 약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의공동 약관 개선은 기존의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약관 계약서의 개별 조항이 불공정한지를 심사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표준 계약서는 일종의 모범적인 형태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예. 권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불공정한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 측면도 있고 그 불공정한 거래가 사전에 예방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마련한 그 표준 가맹 계약서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표준 계약서는 성격상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도 예. 예,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도 좀 용이하고요. 예. 그 계약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현재에도 전체 가맹 본부 중에서 한 92% 정도가 현재 표준 가맹 계약서를 또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가맹 본부나 가맹 사업자가 표준 가맹 계약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세부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이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해당 업종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네. 또 도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홍보 같은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이미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 본부하고 가맹 사업자도 이번에 마련되는 그 표준 가맹 계약서로 다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가맹 계약 당사자들이 재계약이나 갱신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 표준 가맹 계약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의 남동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사고 또 사도 부족하죠. 워낙 빠르게 바뀌고 매철마다 바꿔줘야 하는 장난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구단 국민언니 심재영 주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이런 그 알뜰 정보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심재영 주부께서 많은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 5월은 5일의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여러 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죠? 네, 명절이 있는 뭐 2월이나 추석 있는 9월 빼고는 또 가장 부담스러운 5월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네, 5월은 또 한 달 내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많이 준비하는데 또 그렇게 가게 지출이 많아 부담스러운 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에 네. 조금이나마 가게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어린이날 선물을 저렴히 고를 수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할인 매장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까? 네, 수도권에도 뭐 한곡동에도 있고 파주, 일산, 진접, 인천 등에 있는데요. 예. 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서울은 화곡동에 있는 모양이죠? 예, 그 화곡동에 있는 이 장난감 할인 매장은 소매상들에게도 도매가로 대량 판매도 하고 예. 일반인들에게는 소량도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예. 또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장난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장난감 도매 사기다 보니까 매장 곳곳에 파격 할인가 제품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 한국동에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은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인 또봇이 시리즈별로 있는데, 아. 또 이제 이 또봇이라는 장난감이 시리즈별로 시기마다 출시가 되는 바람에, 네. 아이들은 종류별로 다 사고 싶어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다, 네. 사주게 되니까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 매장은 뭐 이런 또봇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종 인형도 있고요. 남자아이, 네. 여자아이 다 좋아하는 블럭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시기 전에 제품 문의도 해보시면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먼저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또봇 시리즈 제품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또한 이 하곡동 매장은 손오공 총판점이기 때문에 손오공 제품들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화곡동에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 명칭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화곡동 대충 어느 쪽에 있나요? 이게 화곡동 유통상가 쪽에 있는데요. 예. 네,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예. 바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뭐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맵에, 예. 어떻게 출국하시면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파주에 있다는 장난감 할인 매장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파주에 있는 이 제가 이제 이니셜로 B 장난감 할인 매장이라고 할 텐데요. 예. 이 B 장난감 할인 매장은 가시게 되면 놀이방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부모님들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 또 출판단지에 있는데 이 매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할인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위에 하곡동 매장은 좀 큰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면 여기는, 네. 이제 신생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장난감이며 출산 육아용품이 다 있어서, 예. 출산 유아용품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고 또 신생아를 위한 수유실도 있어서 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산에 있는 할인 매장 경우에는 뭐 블록 장난감이 많다면서요? 네, 이게 블록 장난감 중에서도 이제 딱 부모님들이 제일 유명한 그 블록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 해도 될 정도로 블록 제품이 많은데요. 네. 또 이곳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블록 총 판매장이기 때문에, 예. 방문하시게 되면 많은 수의 블록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블록 제품들을 이곳에서 먼저 선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블록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각종 인형, 뭐 미미, 유아 전동차, 자전거 같은 일반 안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은 이제 뭐 이렇게 구하기 힘든 레어템들이 풀리기도 한다니까, 예. 구하기 힘든 장난감 있으시면 이곳 이 매장에 연락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할인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는 물품들도 있고요. 예. 이번 어린이날 행사로 특가 판매하는 물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최저 가격을 많이 검색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예. 이제 매장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예.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화곡동 또 파주 일산 이런 등지에 있는 매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찾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찾기가, 예,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창에 화곡동 장난감 할인 매장을 검색하시면, 예. 많은 이제 후기 뭐 위치 전화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일산 그 블록 장난감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예. 상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심재영 주부께서는 어디 지역에 살고 계세요? 아, 제가 고양시요. 아, 고양시. 그럼 일산하고 파주는 가깝네요. 네. 예, 직접 다 갔다 와 보셨나요? 예, 저기 제가 아직 파주 매장은 못 가봤고요. 일산, 예. 매장을 위해 더 들려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구단 국민원이 심재영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과 함께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국 주요 시도의 주택 월세가 1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8개 시도의 주택 월세가 3월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0.3% 떨어졌고 지방광역시는 0.1% 하락했습니다. 월세는 전세 선호 현상과 임대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던 서울 중랑교가 파손돼 새벽부터 동부간선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휘경동 중랑교에 설치한 3m짜리 철골 구조물이 동부간선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구조물은 40분 만에 수거됐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수락에서 원릉교까지 1.5km 구간 한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과적 화물을 실은 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후까지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6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을 개최한 뒤에 숭례문과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에서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진의 여파가 예상되는 사직로와 새문안로, 율곡로, 퇴계로 인근에서 우회 안내를 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홍제동 내부순환도로 정릉 방향에서 소형 트럭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트럭에 타고 있던 44살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빨리 구조를 했더라면 충분히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하면은 어떤 데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재난안전 관련된 교육훈련 캠페인과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 R&D 그리고 네. 재난안전 관련된 각종 컨설팅을 하는 재난전문기관입니다. 네, 교육도 하고 뭐 실습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죠. 네네네. 예, 그 행정안전부 또 소방방재청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난안전평가위원 뭐 이런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네. 거의 평생을
재난과 관련한 일을 해오셨어요? 네. 그 평상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네. 중앙부처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대해서 그런 재난 대비 태세를 파악하고 네. 정확히 진단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네. 그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대한민국이 네. 그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대형 사고가 진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술원에서 살펴봤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싶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모든 재난사고는요, 전부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MC님 그 우리 그 유리잔 같은 거 예.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모을 때 그렇죠. 거기에 밖에 유리잔 이렇게 표시해 놓고 X 표시하고 예. 밑에 프레지라고 영어로 예. 깨지기 쉬운이라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깨지기 쉬운에 저희들 재난 전문가들은 반대말이 스트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안티프레지라고 해 가지고 예. 깨지기 않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독감이 유행하면 우리가 미리 독감 주사를 맞고 미리 내력을 기른 것처럼 네. 재난안전은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다 네.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세월호 살인은 저희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재난 대응이라는 것은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예.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와중에 승객 대피 명령을 내려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안전한 대피를 지원했더라면 하는 예. 생각이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안전 교육을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조금 늘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그 저희들이 그 지자체에서 네. 예를 예컨대 뭐 무슨 축제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축제 예산은 잘 쓰면서 이 재난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거든요. 네. 쉽게 설명해서 우리 콩나물 시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콩나물 시루에 우리가 물을 주면 그 물이 자꾸 내리는 것을 알지만 예.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예. 이 교육, 재난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예. 해야만이 그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것이지 예. 한 번에 나는 것은 아닌데 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다 관심이 조금 없었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예. 이 재난안전을 생겨버리면 재산과 명예와 건강 다 잃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재난안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독일이라든가 선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틀린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약 재난안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 200시간 정도의 재난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특히 재난안전 교육은 재난안전 담당자는 물론 소방, 경찰, 뭐 모든 담당자들한테 같이 이 협력할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재밌는 것은 민간인들도 이런 재난안전 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서 재난이 생기면 17개 광역시도의 시도지사가 재난안전 총괄 본부장이 되게 있습니다. 지역 예. 지대본의 본부장이 되죠. 예. 그런데 우리 MC님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 시장님이라든가 김문수 지사님이라든가 그 17개 광역시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 예. 그러면 재난안전기본법상 최고 통수권자인데 이분들이 과연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주의단계냐 경보단계냐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상황 판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관기관과는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구 주지사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1년에 3일에서 5일간 각 주마다 틀리지만 이런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재난 유형별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충분히
이렇게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해외에서 예. 실제로 그런 교육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육 때문에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예. 재난안전 관련된 선진국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관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재난안전 선진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2008년 우리 MC님 잘 아시다시피 5월 12일 날 예.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7,000개의 학교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나 상저우 중학교 2,323명의 재학생은 모두 구사했거든요. 예. 모두 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 학교는 예. 그 학교장이 평상시에 재난안전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예 지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피하는 훈련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예. 그 2,300여 명의 모든 학생이 전부 다 구출했던 엄청난 우수 수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피를 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네.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대형 사고나 재난 등 응급 상황에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예. 구조자의 생존율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경우에는요. 기체에 불이 난 뒤 폭발하기까지의 약 90초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되고요. 예. 심장 정지 및 호흡곤란 증상 같은 경우는 4 내지 6분 안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뇌 손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요. 소방방재청에서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골든타임은 화재의 초동 진압과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예. 사고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을 말합니다. 예.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최초 3시간을 말하고 수색 구조의 경우에는 72시간을 말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 또는 네. 예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고 뭐 이런 많은 사고들이 바로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뭐 안전 교육에 대해서 앞서 뭐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 스튜디어스가 이제 그런 비상시 그런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를 탈 때는 그런 좀 뭐 배를 많이 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이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아 그거는 그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교육도 하고 있고 비디오 영상도 틀어주고 있고 지금.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제가 예. 확인은 못했는데요. 예. 법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이번 사고와 같은 그 세월호 침몰 사고, 그러니까 선박의 경우죠. 네.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 그 사고 발생 시요. 재난 대응의 성패는 예. 명확한 명령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자꾸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재난안전을 어떤 재난안전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예. 재난안전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건 생명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걸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확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신속하게 어떤 대처하는 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 구미 불산 사고가 있었을 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 2장이 그 좀 다른 곳으로 유해항물질이 터졌으니 다른 곳으로 피신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2장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예. 너나 빨리 가라 막 이렇게 예. 이건 이런 식으로 어떤 협상의 여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주방위군이 총을 가지고 와서 예. 지금 바로 그 이송하셔야 되니 이동하셔야 되니 빨리 탑승하지 않으면 예. 뭐 체포하겠습니다. 이런 예. 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하는데 예. 협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전쟁입니다. 그렇군요. 그 열차 같은 경우에 사고 날 때, 예.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열차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예.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가 멈춘 시점에 가장 빨리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 열차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출입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이용해서 승무원에게 연락해야 되고요. 예. 객차마다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진압하고 대피 시에는 코와 입을 수건 등을 이용해서 막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객차로 기관사 및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따라서 대피해야 됩니다. 네. 그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뭐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마주치실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대화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Well, we learned, can I help you? And where are you trying to get to? 두 질문을 배워봤는데요. 영어 울렁증 때문에 두 단어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길게 말하기보다 직접 몸으로 안내해 주고 싶은 분들 위해서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It's simple. All you say is follow me. Follow me. 간단하죠? 영어로 설명하기 힘들 때 친절하게 직접 안내해 줄 수도 있죠. 저를 따라오세요. Follow me. 한번 써보세요. Follow me. Well, if you have time and want to show the foreigner yourself where to go, just say, follow me. Follow me. Okay,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배 또 열차 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경우에 이웃 일본과는 달리 지진 같은 거는 거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규모도 또 크지 않고 그래서 네. 거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날요 일본 대지진에서 네. 일본 이와타현의 항공도시 가마이시는 3월 10일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 및 실종자가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약 한 3,000명에 달하는 이 도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네. 학생들은 대부분 화를 면했거든요. 아. 1933년과 1960년 대형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가마이시는 예. 2004년부터 초등학교 중학생에게 이 쓰나미와 지진에 대해서 방제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거든요. 예. 이 학교는요 방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쓰나미 관련된 지침서도 만들고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그 행동 요령이라든가 대피 장소를 평상시 때 굉장히 숙지하고 이동함으로써 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재난 대피 교육 훈련의 아주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것들을 타산지수로 삼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그 이사장께서 그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교육은. 현재 법적으로는 예. 지금 아직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토부 산하 어떤 기관 가가지고 재난안전 초동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다음에 어제 서울시에서도 또 특강을 요청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저희들 재난안전기본법상 그런 지자체에서 반드시 공무원들 상대로는 교육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네. 대국민이라든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고 수준이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금 그런 안전교육을 받는 대상은 공무원뿐입니까? 공무원뿐입니다.
그것도 올해 만들어 2월 7일 날 재난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에 그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거 한 3일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네. 그 지금 뭐 선박에서 근무한다. 뭐 비행기, 열차 그쪽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 그걸 하는 사람들은 교육은 또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그 선박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한 교육이지. 자체적으로.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재난 안전은 사실은 전선 네트워크거든요. 예. 자기 혼자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선박이면 선박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재난에 예. 대해서. 예. 저희들이 재난이 생기면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재난에 같이 대응할 것이냐를 하려면 예. 같이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독일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예? 자그마치 3주간 교육을 하는데요. 아. 이 보면은 재밌는 게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하는군요. 왜냐하면 재난이 꼭 일과 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그리고 일방향식의 그 어떤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하고 뒤에서 일방형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실제로 어떤 역할 분담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데 예. 저희들이 재작년에 독일의 그 3주간 독일 연방의 방재 교육을 직접 저희들이 참관을 했는데 예. 재미있는 것은 독일 자국의 재난안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예. 전 세계의 다른 나라 국가에서 아. 재난안전 교육을 배우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이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도 수출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다음에 어떤 국위선양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있으면 봄, 지금 뭐 봄이 왔습니다. 여름 네. 오게 되면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불고 그 폭우도 오고 예. 어떻게 태풍이나 이런 폭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요. 예. 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자연대책 방송 및 기상방송 등을 계속 청취하고 예. 되도록이면 빨리 대피하고요. 예. 이동 시 도랑이라든가 저지대 침수된 곳 같은 곳에서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예. 이제 지금 오늘이 5월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는 5월 15일부터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5월 15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요 예. 지금 과거에는 그 1년에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왔었습니다. 예. 재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한 해에 예. 자그마치 다섯 개의 대형 태풍이 왔습니다. 뭐 예. 볼라벤, 덴빈, 삼바, 데니스 뭐 해가지고 엄청 큰 태풍이 왔거든요. 예. 또 태풍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시리어스 좀 심각해지고 있죠. 예. 국제적인 뭐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서 그 독일에서 3주 동안의 그런 예.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그 3주 동안의 교육 기간 중에 뭐 새벽에도 한번 하고 밤에도 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글쎄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교육이 예. 그렇게 뭐 후진국은 아닙니다. 워낙 예. 반만 년 역사에서 재난이 워낙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 전체 당군 이래로 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침범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렇죠. 재난의 역사? 역사죠. 재난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이 예. 정말 잡초같이 강한 민족성이라는 것이 워낙 그동안에 뇌를 예.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독일 같은 경우에요. 제가 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재밌었게 봤었던 것이 예? 그 대국민이라든가 세계에 대한 어떤 언론에 대한 예. 것이 훈련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현장에 가보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만 믿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어떤 설득을 하고 이런 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언론에 대한 중요성이 재난안전에서 언론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빨리 구하고 구출하고 예. 사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조금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재난안전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얼핏 제 생각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비행기면 비행기, 뭐 배면 배, 기차면 기차 이렇게 실제 그런 그 시설물을 갖춰놓고 훈련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뭐 항공사라든가 선박 이런 곳에서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조금 더 보완을 좀 했으면 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전선 네트워크입니다. 선박 사고가 났든지 항공 사고가 났었을 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경찰이라든가 응급 구호차라든가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렇죠.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재난관리 책임기관들과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해야지 선박 혼자 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재난안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쭉 뭐 이 재난안전기술원의 원래 임무가 그런 교육이니까 그동안 공무원 교육 올 2월부터 쭉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동작구라든가 지자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특강을 요청을 하면 뭐 저 재능 기부도 하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지역 자율 방대 단위니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또 방재 안전 직렬만 하지 말고 전 단지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뭐 자치단체 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라. 왜? 우리나라는요.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직원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의를 해주면 듣기 전에는 했다가 듣고 난 후에는 강의 너무 좋았다. 아니 이거 이런 교육 우리 자식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우리 MC님도 나중에 저한테 강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안전 교육 받을 때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좀 졸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그 제가 영상을 외국에 실제 그 재난 그 사고 수습을 못했던 사례라든가 뭐 굉장히 위험한 사고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최근에 강남구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미스코리아 설수진 씨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졸고.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고인데 이런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재난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글쎄 자꾸 독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독일은 헌법보다도 그 상위에 국민 전체적인 어떤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휴머니즘입니다. 독일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이분들은 어떤 법보다도요. 그냥 상식입니다. 재난 안전이. 몸에 아예 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문화라는 어떤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가 아니라 200% 공감을 하거든요. 안전문화라는 게 결국은 재난 안전을 일반 문화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시에. 그래서 그런 그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모든 국가가 사실 국가가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를 선택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민도 갈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관심 많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관심은 많은데 이제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아무튼 오늘 우리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은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보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전설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